예, 전 그 토론문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별로 많은 분이 와 계시지 않고 또 토론을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자리가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나 주요 정책 결정자들, 행정부들, 그다음 국회의원의 주요 국회의원분들이 다 오시고 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국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인권단체나 유관단체, 행정부의 주요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?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헌법 논의는 굉장히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그냥 양념 같은 걸로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 지금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히 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건강권이라는 걸 제가 주문을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권이든 뭐든 이렇게 뭐 건강권, 주거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데서 좀 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건강권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개별 분야의 권리라기보다는 건강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 사회권 부분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. 물론 이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효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시행령 조그만 거 한 조만 바뀌어도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시행령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삶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되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권 논의를 이렇게 해봤자 이게 그냥 당위나 선언에 그치고 이것이 구체적인 법률화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너무나 긴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이제 차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이찬지 변호사나 이숙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상당한 우리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고민, 그다음에 학술적 뭐 검토,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의 고민과 노하우들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쉽지 않은,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안이 아닌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냥 제가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.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다 고민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이 헌법의 구체적인 법률적 용어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, 이 방대한 얘기들을 시도했다는 건 굉장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이찬진 변호사님하고 관련해서 얘기는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조금 다음번 작업에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프레임을 뭐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회권을 포함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.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서 버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가 돼야 되지 않냐.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돼야 되지 않냐. 그리고 또 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A, B, C, D라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관철돼야 되지 않겠냐. 근데 그 관철되려면 헌법이 어떻게 고쳐져야지 이게 과연 그거를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. 이렇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야지 국민들도 이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버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. 또 하나는 주요한 사안들이 다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충숙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헌법도 바뀌어야 된다.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전 문제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법률 검토가 된 게 아니냐. 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통일을 해야 된다. 민족 화합의 통일을 해야 된다.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면 헌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좀 기술 방식들을 좀 바꿔내고 그다음에 대선 공약들이 어떤 것들인데 그 공약 지키려면 이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에게도 압박을 주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압박을 주고 정당에도
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많은 고령화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이주자 문제가 이제 황필규 변호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그냥 사회권적인 수세적인 차원에서 이주권자에게도 사회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 우리 지금처럼 생긴 사람들 위주의 사회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. 대단히 공격적인 그 다문화 사회나 이주자들과 함께 사는 사회로 이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사회권 차원에서 아니라 이게 생존의 문제고 발전의 문제고 또 이게 뭐 기본 우리의 동력의 문제고 또 이 사회가 돌아가기에는 원리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게 이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수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산 우선 편성 내용이라든가 공공기관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 소원이나 이 청구권 같은 것들을 아예 헌법에 집어넣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 헌법이 너무나 당위적인 선언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고민이 들어있다는 건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관철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역시 이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고 대통령 이하 모든 부처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게 안을 만드는 전략적 노력과 것이 지금 기획안이 안 나오면 사실은 그냥 덕담만 하다 끝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숙진 선생님 의견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도전적인 주제를 좀 하면 어떨까? 너무 학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뭐 했냐?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는가? 국가인권위가 이 헌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이게 대통령 산하로 두는 게 좋으냐 아예 국회 산하로 들어오는 게 좋냐 그래서 어떻게 사회권에 대해서 지금 뭐 인권 침해라서 권고만 하는 건데 아무도 권고에 별로 위험해 말도 안 듣는데 권고해봤자 별로 반영 정치적 약간의 부담만 받고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작동하게 만드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좀 뭔가 당장 영향력을 줄 만한 안의 고민들이 좀 추가한 것과 필요한 거 아니냐.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냥 이 보고서 내고 권고하는 것 정도인데 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 헌법 안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까. 이런 좀 고민들을 더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그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제 유인물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기회입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다음에 또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자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사실은 보다 전략적인 전략기획서가 나와야 된다. 사회권 강화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전체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소집령을 내리고 연대체를 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앞으로 이 전략들을 어떻게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이 설득해내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.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실 전략 보고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내용 위주로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다음 논의는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이번 헌법 개정을 어떻게 상중화 시킬 것이냐. 근데 이런 권력구조 개편 부분들은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보지만 이 사회권 분야에서는 소위 이제 타이틀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헌법 개정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헌법 개정안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국가가 위험을 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.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효화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다 국가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별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의 기술 방식이나 내용으로 구성해서 제가 구조 얘기하자면 위험자 전환 방식인데 지금은 대부분 어떤 변화나 책임들을 국가나 가족이 지는 방식인데 이게 헌법에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. 그리고 돈 없어서 안 된다라는 이 말을 안 나오게 하는 방식에서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게
이 투명성 부분이나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대폭 강화해야 된다.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운영의 재정이 투명하고 주민 국민들이 참여의 기전들이 확실히 살아나도록 보장되도록 하는 거가 사실은 이걸 실효화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친다면 국가 투명성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. 재정 투명성 문제가 헌법에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결국 저는 이 인권이나 사회권 문제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지나치게 법률적 성격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장님은 늘 법률가들이고 인권 얘기하면 다 법률가들이 소위 나와바리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의견만 내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입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도 역대 인권위원장이 다 법률가였고요. 주요 인물들은 다 법률가고요. 뭐 이 헌법 얘기하는 것들도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적폐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심지어 그래서 이 너무 법률 중심으로 가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? 아,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국민적 아젠다로 가고 그 다음 이게 의미 있는 사회권을 진정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 내용에서는 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.